안녕하세요. 베이킹도 배우고 맛난 디저트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잘 오셨습니다. 오늘은 초고 클래스 7번째 영상으로 휘낭시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. 오늘 방문이 처음이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시리즈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처럼 도구를 준비합니다. 휘낭시에 틀에는 버터를 칠해둡니다. 재료는 정확히 계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냄비에 버터를 녹입니다. 버터를 저으면서 갈색이 날 때까지 태웁니다. 반죽에 섞을 때 온도가 60도 정도 되도록 준비합니다. 볼에 따라둡니다. 중탕볼에 뜨거운 물을 따라둡니다. 흰자에 설탕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. 물엿도 섞어줍니다. 중탕볼에 올려서 35도에서 40도 정도로 데웁니다. 데워지면 중탕볼에서 내리고 흰자가 뽀얗게 될 때까지 휘핑합니다. 가루 재료들을 모두 채쳐 넣습니다. 주걱과 휘퍼를 사용해 잘 섞어줍니다. 버터를 조금씩 섞으면서 휘핑합니다.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30분 이상 휴지합니다. 휴지한 반죽을 주걱으로 잘 풀어서 짤주머니에 모두 담습니다. 틀에 짜서 넣습니다.
just a little, a little bit to get me by. I'm so tired, so fed up of you messing with my. 구워지고 나면 틀에서 분리하고 식힌방에 식힙니다.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?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